분입니다. 젊은 애국 유튜버 자유의 파도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.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하시고 불법 인신감금이 되신 지 2년이 넘었고 이제는 구속 만기일이 다 되었습니다. 그동안 우리 애국 국민들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까?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자멸했습니까? 대한민국의 저 쓰레기들, 살지도 못한 저 개, 돼지, 짐승만도 못한 찬탈자들, 그리고 좌파 국민들이 웃고 떠들 때 우리 애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분노와 애절함만 산처럼 커져갔습니다.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. 구속만기일 즉각 석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엊그제 꿈을 꿨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꿈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. 제 꿈처럼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맞습니까? 사법부 좌익들은 듣거라!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! 내놈들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 불행하게 살길 않는다면 우리 대통령 내놔라! 내 목숨 가져가고 박근혜 대통령 내놔라!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! 다시 한번 쓰레기 언론들과 좌파 언론들, 정치권, 사법부에게 말합니다. 세조의 왕이 찬탈을 놓았던 한명회가 한평생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렸지만 두 번 죽었다. 내놈들도 부가 참시돼서 광화문 거리에 목이 잘린 채로 광화문에 내걸리기 싫으면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. 좌익들이 지금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차지했다 한들 거리마다 광화문 한복판마다 독립군 사진은 다 걸어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은 걸지 않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한들 어차피 이 대한민국 우익이 세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?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박정희 대통령 덕분 아닙니까? 문재인과 김정은이 아무리 개쇼를 떨어도 북괴는 붕괴하고 우리 자유 멸공 통일을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맞이할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가시밭길로 참 많이도 걸어왔습니다. 고통의 갈날이 서는 것 같아도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번에도 불법 살인적 인신 감금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. 맞습니까? 저과대야 좌익 쓰레기들은 듣고 까무러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소리칩시다.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! 석방하라!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라!